6PK의 오늘 첫 번째 매치 문이 열립니다. 6주차 마지막 주차예요. 그렇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차 두 번의 경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올라간 네 팀이 결정이 돼요. 네. 갑시다. 잘하자. 가던 대로 맞아. 집중 잘하고 집중 잘하고. 그런데요. 미라마에서 첫 번째 매치 문이 열립니다. 엘포조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 가로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디토네이터에게 상당히 좋은 비행기 방향이 나왔고요. 네. 몬테노에보 쪽으로 자기장 잡혔어요. 그렇군. 이번도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잡았는데. 이게 그렇죠. 젠지. 허드로 에코 선수 있거든요. 탱크 선수 차량 돌립니다. 자, 쿼드로도 이 후반에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아. 야 무지개 들어가봐 태민아. 갔다 와봐. 봐줄게. 그. 여기 없으면 바로 갈게 그냥. 쪽으로 가. 뭐라고? 뒤쪽으로 가라고. 뒤쪽으로. 아. 그 길 따라 가고 있을게. 가다가 사람 나온다면 왼쪽으로 바로 갈 거라 그냥. 쿼드로 조심해라. 참고다. 아 박았다 박았다. 쿼드로 박았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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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김민아 가자. 간다. 바로 갈게. 왕관 봐줘. 가봐 가봐. 이거 봐. 박아봐. 쪽으로 아, 중간으로 중간으로 뒤로 가면 길 안 나. 중간 입구로 들어가야 돼. 나오는 거 없어. 이게 밑에니까 조심하고. 이거 라베가 둘. 4분의 라베가 둘이야 거기. 차박이 살려야 된다. 난 살렸어 여기. 난 이렇게 세우는. 여기는 젠지 맞은편에는 쿼드로. 이동하는 과정에 태민 선수에게도 충격이 있었고요. 비노 선수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동을 해서 원래는 라베가가 좀 선호하는 지역들을 조금 네. 탐내고 있는 젠지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옆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젠지예요. 그렇죠. 킬링 스프리가 다섯 번입니다. 도미네이팅도 한 번 있고. 네. 확실히 젠지와 디토네이터 모두 미라마에서 좀 강하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네. 네. 피오 선수 보세요. 킬 평균이요. 1.8이에요. 와 프로 선수들 간의 네. 경기를 하고 있는데 1.8. 와 진짜? 네 대박입니다. 73킬 거의 최소 2킬은 한다는 네. 얘기죠. 네 지금까지 평균이요. 네. 네 보통 중위권 팀들의 그 평균 그 전체 킬이 한 140킬에서 150킬 이거든요. 피오 선수 두 명 있으면은 그렇게 막 네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창고 조용하긴 하고 있겠다. 왼쪽 확대였을 때 생각해보자. 창고 빠진 거 보고 천천히 할 거지. 왼쪽 확대 천천히 해. 나 창고 빠진 천천히 해야지. 피시오는데 빠지는 거 다 체크해야 된다. 차이는 바뀌는데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몬테노의 오. 아 네. 아 스쿨 좋아. 피오 둘둘 당기자. 어. 청소를 계속 내고 우리 서로 빠질 거야. 빼고 갈 거야. 그거? 우리가 빠져야지. 우리는 막는 건데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위에 지키는 게 좋아. 왜 이렇게 보냐. 둘 다 지키는 게 좋지.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직 커드로 나눠먹고 있는 것 같아. 무지개 지금 창조돼. 저는 내가 3번 라인 보고 있어. 아 왼쪽 확대했을 때 얘들 어떻게 할까. 빠지는 거 봐야 될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야. 오케이 4번 빠진 거 보고 하자 그러면. 조금 천천히. 자 이제 줄어듭니다. 자 이 타이밍 이후 오 아래쪽으로 갔어요. 오 약간 아래로 갔어요. 네 폭대공장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잡혔습니다. 오 예. 자 팔팔이 아이고야 이거 천천히 우리 수병 쪽 3년 지금 할까 그냥? 지금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위쪽 작업치 쳐도 끝날 위에 집 애들 빠지는 거 보면 좋긴 할 텐데. 얘네가 1번 들어갈 수 있어서. 이번 주 빠지는 거 못 봐줘. 못 봐줘? 그러면 여기 묶여가지고 올릴게 그냥 올릴게. 올리자 한 명 제대로 올리자 세 명에서. 올리자고? 쭉. 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오케이. 아. 조금만 천천히. 왜냐면 빠지는 거 보고 다른 팀 우리 집 받을 수도 있어. 라베가가 들어가네 여기 젠지. 자 고승찬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체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건물인데 네. 너무 과감하게 들어간 거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에스더의 로키아 피오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후위 부대가 지금 걸어오고는 있는데 2층 쪽에서 한번 잘려줄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2층에 예. 아직 피오 선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숨죽이고 라베가는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레이닝은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밀어버리겠다는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승찬 네. 들어온 거 지금 확인했거든요. 네. 피오 2층에서 버텨주고 문 열고 이제 네 준비. 오 예. 자 위로 아래요. 피오. 자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라베가도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길목 좀 두 팀 간에 약간의 실수. 어 에스더. 네. 네. 그리핀 블랙 아래쪽. 에스더 선수 지금 빠지고. 외곽 쪽 전투거든요. 이거 노란 팀도 네. 빼고 봤다 이거. 뒤쪽에서
우회할 수 있는 각을 에스더 선수가 막아주기 위해서 등산을 네. 하고 있어요. 거다. 라베가 좀 빼고 온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시야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구승찬 나와 있고 4번 에스더가 4번 높은 지역 좀 잡고 있어요. 네. 아. 크랭크도 크랭크와 에스더 등산인들 한 명만 봐줘 그냥. 어차피 여기 3명 정도 피오가 능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격전이 펼쳐지고 있진 않고 네. 또 아래로 걸리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오! 동쪽이에요. 자 여기 쿼드로가 슬쩍 한번 발 담궈봤다가 뺐거든요. 자 젠지와 라베가의 싸움이 나면 그때 한번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한번 보여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더 위치 잡고 있고 지금 비노 선수와 레이닝 선수 근처 쪽으로 집을 좀 에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연막판이에요. 네 여기 싸움 일어나기만 바라고 있는 팀이 쿼드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고지대를 먼저 네. 선점을 했고 여기는 빠져요. 아 라베가는 건물 공격은 안 된다. 공략 힘들어졌다. 네. 우회합니다. 근데 에스더 선수가 아까 전에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쿼드로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 숨소리 스마트 팀 쪽. 야 2층 올라 2층 올라갔네. 2층 올라갔겠어요. 두 명 빠졌어 그러면 1번으로. 그냥 빠질란다. 타고. 다 빠졌어 얘네 다 빠졌어. 2티 하나. 2번에서 2번. 다 빠졌어 일로 와봐. 어, 다 빠졌어. 2번 막아야 돼. 바뀐다. 나 3번 깎는 거 보고 있어. 집이 하나 남았다. 확인. 집이 하나 확인. 서클 가야 되겠네. 어, 확인. 집이 끝. 이거 2번 쪽으로 아니면 거기도 눈 살짝 떼고 2번 쪽으로 힘실어 봐봐. 1번으로 힘실자. 아니 지금 2번에 사람 두 명 있으니까 방금 찍었던 골 2번 골 쓰면 돼 우리. 확인. 차 타고 들어갈까? 차 타고 들어가. 아. 엄마표 나온다 이거. 쓰다형 2번 1번도 고정해 줄래? 2번 내가 먼저 들어가. 태민아 그러면 3번 너가 보다 와줘. 골에 없는 거 같긴 해. 확실한 건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나 차 좀 살리고 기다. APK 다시 깎는 거 체크하고. 연마 핀다. 하나 기절. 코드로야 이거. 코드로 풀스 코드일 거야. 두 명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조심하고. 태민이 너 3번 쪽 고정해 계속. 나 보고 있어. 걱정 마. 이미 붙어있고 조심하고. 하나 여기. 하나 1번. 1번에 있다. 코드로. 오토바이 탄다. 나 이제 차 타고 좀 나가야 돼. 나 이제 시야 뺐어 3번. 차 끈다. 피트 개픽 피트 개픽. 나이스 피트 개 피트야? 피트 잡은 거야? 확인했어. 피트 아니야 피트야. 나이스. 야 뒤에 몰라. 타고 비바이네.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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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여기 뛰어나. 아 내가 뒤 봐줄게. 뒤 봐줄게 여기서. 봐줘봐. 위에 이주고 보인다. 이주고 보인다. 확인했어. 야 뛰었다. 피트 뛰었다 왼쪽으로. 피트 뛴대 네. 350 뛴대 왼쪽 이거 봐줘. SQ 둘 여기 APK 지금 위쪽밖에 못 깎아 이거. 얘들아 나 이거 뛴다 이거 봐줘봐. 멀리 기다려봐. 봐줄 수 있어 스대형. 어 1번 봐줘 1번. 내가 붙어 있다 이거. 피어 쪽 봐줘 피어 쪽 봐줘 이거 잡고 들어가자. 내가 나 쏜 거 아니야 나 잘렸다 우방이야 그 서클 박. 아 알겠습니다. 이거 뒤도 조심해야 어, 된다. APK 무조건 코드로 끝! 코드로 끝! 확인 어 APK 시켰어. 올라가야 됐을 때 우리 어 이거 아 손 대줘야 돼. 내줄게 내가 대줄게. SQ 끝났어. 확인 히트 끌어봐 피형. 나 뒤 체크 중. 아 얘들 살리고 부터 살리고 나도 보고 있게. 뒤 봐 둘 다 봐야 돼. 어 일단 뒤 볼게. 여기 2번에 MBG 2번에 MBG야. 확인 T1도 힘 약하고 T1 둘 죽었고 MBG 몇이야? 확인했어. MBG 풀스 코드. MBG 하나 죽었어 초반에. 확인. 나... 그럼 이거 나 차 끌고 여기 밑에 붙일게 1번으로. 기다려봐. 차이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네. 와! 저 사거리에 저 집! 오! 자 그리고 젠지가 미디어 브릿지 자리에 도전하는데요. 지금 로키 선수가 전진해 있고요. 네. 이 능선 아래쪽이거든요. 엔투스포스가 어? 저진이기 때문에 예, 요게 조금 걸립니다. 와... 로키 선수 쪽으로 왔습니다. 아예 왔어요. 여기서 미디어 브릿지가 고개를 내밀고 어어? 대응할 수는 없어요. 머리가 들어왔어. 들어가. 내가 갈게. 어, 밀어뚫고 가. 오른쪽 끝에도 있어. 290번이야. 믿고 갔다. 믿고 가. 우리 가야 돼. 우리도 가야 돼. 봐봐.
마필 까놓게. 야봐 얘들 폭 날라. 나 포탑 해줄게. 포탑 해줄게. 차 타고 가. 어 가. 붙어 붙어. 형 혼자 포탑이야 수도야. 어 내가 해줄게. 혼자서 해줘. 어 4번에 있어. 내가 왼 왼쪽 각 가려놨다. 오케이. 그랬어. 오른쪽 가렸어. 미디어 브릿지가 고지대 건물을 빼버리면서 네. 와. 저 사거리 쪽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이면 젠지가 선호하는 구도가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젠지 우승각이죠. 네. 네, 젠지 우승각이 맞습니다. 미디어 브릿지 내려왔고 고지대를 올라왔는데요. 미디어 브릿지가 정면 승부를 한 게 아니라 한 발 빠지는 선택을 했고 가다 불렸어요. 미디어 브릿지. 근데 기습 당했어요. 맞아요. 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젠지. 와,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팔이 잘 깔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각이 부비트는 네. 역할을 해줬어요. 네, 물론 엔투스포스가 전력을 3명이나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저지대라서 자 봐야 될 각이 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젠지가 또 전투력이 요즘 진짜 엄청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외곽 정리하는데 웬만하면 전력 손실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엔투스포스가 인서클 상태이긴 하나 상황이 좋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각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자기장 와요. 어우 그래도 네 각이 하나 진짜 날카로워요. 자, 와 이거를 예 네. 요건 살려주기 조금 힘들지 않나요? 네 이걸 태민 선수님 예. 기절 둘 셋 이번까지 갈 수 있어. 가자 레이저 셋 나베가 형 조심해. 형 혼자 있어. 아 붙어줘 봐. 조용 조용 이제 큐 거의 웬만하면 브리핑 하지마. 따라와 잡아주기만 해. 진짜 그만 안돼. 여기 더 가지마 더 가지마 더 가면 힘들어. 집에 있을 거야. 폭 없어. 폭 1평에 넣어볼게. 받아봐. 나 오른쪽 각 한번 볼게 이거. 아니 왼쪽 각 간다 나 이거. 작업 치고 살짝 빼다 살짝 빠져도 돼. 너무 무리 안 해도 돼. 잡아 천천히 하면 돼. 이거 2번 잡고 시작하자. 1번 어 1번 써야 돼. 잡으면서 내 쪽 한 명 붙어줘 이거. 나 붙어줄게. 넓게 쓸게 피고야. 여기서 조용히 봐. 혼자 솔로 풀한다랑. 나도 여기 있을게. 나 이 포지션 있을게. 사운드 앞에 1번. 그냥 나랑 형 뒤에 있어. 은비지 기절. 파티 쏴 루크랜 잡아줘. 똥간하네 개피. 똥간하네 개피. 나비가 둘. 나 이게 없다. TV 없다. 똥간하네 하나 있다. 이거 붙어 볼게 이거.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일로와 일로와. 와도 천천히 이제부터. 아 확인한 똥간 잡고 올게. 똥간 잡고 올게. 똥간 뒤로 넘어갔다 형. 야 로키야 일로와 봐. 로키 와서 2번 가. 확인. 그럼 다시 빠질게. 똥간 봐줘. 어 내가 2번 수전 빠져. 수전 빠져. 어 필요 없어. 안 붙어도 돼. 엠비 들어봐. 이대로 좋아 그냥. 일로 와서 2번 쓰면 될 것 같아. 1번 쪽. 들어봐. 3번이랑 똥간 하나. 다른 팀이야 서로. 내가 한번 보다 올게. 팀 나 인서플 들어갈게. 머리 없어서. 너 혼자다. 어, 야, 헤이도 맞다. 아니야. 나 똥간 봐줄게. 나 템이 못 살려 이거. 못 살. 아, 아니다. 너 못 살려. 못 살려. 입니다. 저스티스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는 돌고 있는 젠지고요. 네, 회전하면서 그 오프로드 한번 정사 이용해 볼 생각이네요, 젠지는. 네. 하나. 3대3대 1대1대1이에요 저스티스는 곧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한 명이라도 데려갈 수 있을지 봤어요. 피오 봤어요. 피오 봤어요. 오! 체력 먼저 뺐습니다. 자, 한 번 더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있죠. 나 한번 잡겠다는 계산 자기장 오거든요. 근데 수류탄으로 에스더가 어? 에스더! 와! 에스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 자기장 중심부 쪽으로 지금 잡힌 상황이고요. 자, 애쉬 지금 누워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인 거 네, 같죠? 여기 안아요. 이게 안아요. 아, 근데 아! 그래도 정리했어요. 자 앞에 사운드 들린다. 200. 그냥 더 해도. 나 멀리. 나가 빼. 빼. 위에 봐줄게. 아 루키야 위에 봐줘. 위에 보고 있어. 나 연막 자기장 깔지 봐줘. 자기장. 피오 핏밟으면 나 수류탄 깔게 하나 있다. 오케이 탄다 이제. 나 이제 붙는다. 어, 수류탄 빨았다. 꼭대기 없다. 넘어갈까 여기 이번에까 이번에. 여기. 좌측 각 가려줄까 연막으로? 가려봐. 이번 수류탄 하나 까볼게. 뭐야 이거? 깠어. 빠져야 돼. 좌측 각 가려. 기절. 컷. 바로 사망. 살짝 보자. 쪽. 오른쪽 아래 클리어 시켜야 될 것 같아. 시키자. 있다. 엎드려 있어. 나이스. 살림대. 바로 살림대. 어. 스탑. 자 이렇게 되면은 라베가 크랭크 선수 하나. 자 3대3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엔투스포스 맨 처음에 인디고 선수 정된 거 젠지 선수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베가 선수 한 명 남았다. 체크됐어요. 네. 자 포스가 오늘 한 명 잃으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어요. 케인 선수 센터 쪽으로 차량 타고 네. 이동하고 있고 어, 각도도 많이 벌려놓긴 했는데 아 엔투스포스 피오 선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자 지금 2대1로 지금 나눠놨어요.
크랭크 선수가 누워있는 포지션이 심상치 않긴 한데 자 젠지 선수들은 계속 꼼꼼히 네. 체크는 네. 하고 있거든요. 자 에스다가 뛰면서 지금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엔투스포스는 라베가의 크랭크 선수를 아군처럼 쓸 수 있겠는데요. 네. 크랭크 선수가 젠지 쪽에 고춧가루를 뿌릴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위치상 네. 네. 아. 여기 네. 트랙터 뒤에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버지간에서는 다칠 텐데 네. 먼저 들어가서 지금 위치를 잡고 있는 쪽이 포스고 젠진 한 명 산이고 오느라 시간이 좀 끌렸어요. 아래 투척 무기가 남아 있나요? 자 엔투스포스는 좀 있고요. 네. 크랭크 선수는 없어요. 자 크랭크 선수 두 개. 예, 크랭크 선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스드득이라서 자 여기서 에스더가. 어? 어? 아 초스가 한 발 먼저 움직였어요. 자 체력 빠졌다. 네 그리고 크랭크가 움직이는데 히어가 뒤를 안 봐요. 뒤를 보는 게 이상하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네 여기서. 로키가 와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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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로키가 다시 한번 다시 하나 더 와 로키 하나 400 연상 아 데스터 와, 와! 로키 젠지 로키와 에스터 젠지가 다 정리해버렸어요 젠지가 크랭크가 2대 자 압도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네 크랭크 위치 알아요 걸렸어요 와 젠지 진짜 와 마무리 차 뒤에 하나, 애니 방향 3번 1번 여기서 잘했어 3번 픽트 뒤에 픽트 이거 잡고 내려가면서 싸우면 될 것 같아 픽트 포커싱 할게 그때 내가 감을게 근데 이번 중에 미라도 막았어 기다려봐 픽트 연막 간다 내거 자기장 다시 개피 개피 가비 자, 좌측으로 또 감아볼게 어 그럼 어 여기 바로 아래 있을 거야 여기 2번 딱 2번에 술탄 날라왔고 찍어주면 돼 로키야 오케이. 하나 더 내려봐 3대3 천천히 지금 해주면 돼 지금 로켓 어그로 다 끌렸어 어그로 끌렸어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천천히 뭉쳐 쩡쩡쩡쩡쩡쩡 피 담을게 피 감을게 피 형이 위험하다는데 한번 천천히 어그로 끌었어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젠지 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혼자서 2인분, 3인분 해줄 수 있는 젠지예요. PK의 최강팀은 어느 팀? 젠지! 와! 토요일에도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네. 보여주더니 월요일에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는데 이게 정말 와 어안이 벙벙한 그런 경기력입니다. 네. 그렇죠. 뒤에 평소에...